여러분들 자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짜잔. 짜잔. 이건 또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지. 혼자만 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채팅창에 어그로 좀 그만 끄세요, 여러분들. 아니, 100년 됐다 이 말이죠. 예. 집이 100년 됐다 이 말이죠. 맛있다. 닭다리 한번 먹어볼까? 마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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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그거 아시죠? 이니에스타가 취미로 축구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니에스타가 포도 이제 뭐야 포도주를
굉장히 큰 게 가지고 있어요. 큰 걸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 공장을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어요. 와인 사장이에요. 이니에스타가 와인 사장이에요. 진짜 이니에스타는 진짜 돈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로. 축구로도 들어오는 수입도 존나 많을 뿐더러, 하지만 그거에 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되는 와인 공장 사장이니까. 레반도프스키는 왜 축구가 취미예요? 레반도프스키는 뭐 하는데요? 아빠가 석유해상 사장이라고? 와, 지리네. 봉준아, 텐트스에서 와꾸티 팔자.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와꾸티를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저 살 뺄 생각 없냐고요? 지금 살 빼고 있잖아요. 지리네. 와, 엄마. 와. 아, 근데 난 진짜 새벽에 이제 방송 끝나면은 다른 방송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이제 자고 그러는데, 지코 형님은 방송 끝날 때마다 지코 형님 방 들어가면 일주일 내내 술 마시던데. 와, 안 힘드시대요? 지코 형님?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술 안 좋아하면 억지로 못 하거든? 술 먹방 일주일 내내 하는 거는. 근데 지코 형님은 술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술도 좀 잘 드시고. 그리고 안주가, 와, 쩔드만. 진짜. 안주가 작살나던데, 진짜로. 아, 그 미령씨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나도 내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내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어.
너 진짜 여동생 있으면 진짜 잘해줄 텐데. 그냥 내가 여동생 있었으면 진짜 잘해줬을 텐데. 원래 로 고봉수님이랑 합동방송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제 영정 당하기 전에. 근데 영정 당해가지고 합동방송을 못했어. 왜 영정인지 모르겠네 나도. 요즘 진짜 아프리카 요즘 아프리카 진짜 수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세면은 바로 진짜 정지 먹거나 아니면 영정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저같이 진짜 아프리카 아니면 할 거 없는 M창인생들. 정말 저는 아프리카 영정 당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솔직히 아프리카 아니었으면 저는 노가다 가가지고 이제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아니면 조선소 들어가던가. 저 조선소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저녁 하자마자. 왜냐면 조선소가 이제 힘든 거에 만큼 이제 돈을 많이 줘서 조선소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를 했지. 페일이 요즘 뭐 하냐고? 페일이 유튜브랑 페북 활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미나랑 같이. 페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 인천 올라가면. 뚜둥이 하나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와우! 중계방에서 임망유! 와, 진짜. 이게 진짜 얼마만에 보는 별풍선이냐, 진짜. 어! 저 회장님 맞아? 회장님이에요? 와, 회장님! 회장님 오셨어, 그거 한국 오신 거예요? 회장님 한국 오신 거예요? 와, 회장님 반갑습니다. 와, 진짜 보고 싶었어요, 회장님, 진짜로. 회장님, 이번에 일요일날 시간 되십니까? 아니, 회장님! 아, 회장님, 아니, 오시자마자, 한국 오시자마자. 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왜냐면, 점심 때, 딸근이 형님이, 뜨라이라 해가지고, 아이디 바꿔가지고, 방송 와가지고, 갑자기 봉준아 푸푸하자, 양파 푸푸하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예. 그래가지고, 아,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와, 회장님.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제 선물 사오셨나요? 제 선물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회장님. 회장님, 제 선물 사오셨나요, 회장님? 회장님, 제 선물 사준다고 했잖아요, 회장님. 초파 피규어? 초파 피규어? 초파가 뭐야? 초파가 뭔데? 초파가 뭐야?
아니 나 원피스를 안 봐서. 초파? 아.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초파 피규어. 아, 그거, 전 괜찮은데, 가춘이 형님 주세요. 가춘이 형님이 피규어 매니아거든요. 예, 그 형님이 좀 오타쿠 기질이 있어가지고, 집에, 진짜 실제 집 가면은 피규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형님 분양해서 계약하러 가신다고요? 아, 밥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 안 되시겠네요, 그러면. 형님 밥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 안 되시겠네요. 지금 가라고? 아니 뭘 지금 가요. 우와! 형님 지금 가겠습니다, 형님. 와, 형님. 와! 와 천사계. 와, 아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형님 나가라고요? 아 형님 지금 못 나가는 거 아시면서 왜 그래요? 아 회장님 진짜 오셔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거 뭐야, 형님 한국에 오시니까 좋나요? 형님 형님 한국에 오시니까 좋나요, 형님? 형님 정말 제 뽀뽀 받으시면서 정말 한국에 오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가 축하 공연 오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에 오신 걸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한국에 오신 거 뭐라고요? 딸근이랑 푸푸하자 2만 개 스폰 한다. 그 대신 딸근이 캔키면. 아, 그 형님, 그 뭐야. 이번에 식스맨 탈락해가지고, 못해요. 회장님, 제가 한국에 오신 거, 오지게 축하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진짜. 회장님, 진짜 한국에 오신 거,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발하자. 회장님 한국에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회장님 한국에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또 새로운 거 개발을 해야 되네. 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마늘 푸파하자 5,000개 스폰한다. 아니 회장님 제가 무슨 곰도 아니고 무슨 마늘을 제가 푸파를 어떻게 해요, 회장님. 아니 제가 무슨 곰 새끼도 아니고 제가 마늘을 어떻게 먹어요.
회장님, 그리고 오늘 철고형 방송에 전이 나옵니다, 회장님. 철고형 방송에 오늘 전이 나와요, 회장님. 진짜 형님이 없는 사이에 갓준이 형님이 클래스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형님. 형이 없는 사이에 갓준이 형님이 클래스가 엄청 높아졌어요. 랭킹이 20위입니다, 20위, 형님. 전이가 누구냐고요? 준이 형 동생요. 아이, 나만 모르는 바보. 나만 모르는 바보. 아이. 뭐라고요? 아니, 뭐라는 거야? 저 형님 외국 갔다 오더니 더 이상해지셨네. 진짜. 아, 형님 진짜 일단 한국에 오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한국에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형님들, 근데 제가 등발이 존나 좋지 않나요? 등발 존나 좋지 않나요? 등발 존나 좋지 않나요? 아, 잠시만요. 민국이 형님이랑 푸파? 아니, 체급 차이가 너무 나잖아. 민국이 형님이랑 푸파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리고 민국이 형은 그런 거 안 해. 아니, 나는 하면 하지. 나는 하면 하는데 민국이 형님이 안 해. 핸디캡? 한다고? 아, 민국이 형님한테 물어봐. 마늘 푸파는 근데 핸디캡을 줄 수가 없어. 그거는 뭐 먹고 못 먹고를 떠나서 그냥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민국이 형님이 한다고 하면 난 하지. 전화해보라고?
형님 뭐 하십니까? 어, 나 피파. 아, 방송 중이세요? 어. 아, 진짜요? 어. 형님 다름이 아니고. 어. 형님 푸드파이터 대결하실래요? 푸드파이터? 5천 개 빵입니다. 아니, 뭔데 마늘 먹는다면서? 마늘 푸파. 몇 개인데? 깔끔하게 10개? 아니, 그거 어떻게 먹는데? 아니, 5천 개인데 그거 못 드세요, 형님? 형님 방송인 아니십니까? 아니, 방송인은 맞는데 10개인데 생마늘을 먹는다고? 그렇죠. 못 먹으면 지는 거죠. 어, 아니 마늘을 근데 어디서 하나 하나마트 가서 사야 되나? 하나마트에서 왜 사요? 그냥 근처에 그냥 편의점 가면 생마늘 있어요. 생마늘 판다고? 예. 아, 10개라고? 예. 아니 여러분들 10개 존나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10개 존나 힘들어요. 30개 개호바예요 형이. 생마늘 10개 어떻게 먹어요? 4개 하실래요? 아니 제가 그때 10개 먹고 씨발 그때 응급실에 실려갈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내 이 덩치에 10개 먹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40개 어떻게 먹냐고 내게 할래요 그러면? 어?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회장님 형님 잠시만요 시간 제한 없이 15개 가자고요. 오케이 콜. 15개 먼저 먹은 사람이 이기는 거. 15개? 예. 5천 개 빵입니다, 형님. 하실 거예요? 아, 그 나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건가? 아,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 구해야죠. 아, 근데 형은 근데 못 할 것 같아. 형은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 제안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어, 미안. 아닙니다, 형님. 어. 야, 손흥민, 너 나랑 할래? 어? 야, 손흥민, 나랑 할래? 덤비라고. 야, 일로 와. 집으로 와. 당장, now, 지금. 당장, now. 왜냐면, 11시에 전이 보러 가야 되니까. 전이 보러 가야 되니까 11시 전에 빨리 해야 돼. 너 당장 지금 나우 바로 지금 와. 지금 출발한다고. 야, 올 때 마늘 생마늘 30개 사 와. 야, 올 때 생마늘 30개 사 오라고. 니가 이기면 50 계좌이체 바로 해준다. 아, 씨발, 마늘 존나 매운데. 아, 그렇네. 봉준아. 5,000개 수수료 떼고. 형님. 형님, 만약에 제가 이기면 5,000개 수수료 떼고 그것만 주시면 되잖아요, 형님. 형님, 50만원 빵은 너무 큽니다, 형님. 진짜. 저 새끼한테 30만원 꼴았는데, 이번에 저 새끼 또 50만원 꼴면, 저 배알이 막, 예, 그 새끼 치즈스틱. 예, 맞아요. 저 새끼가 이기면 30? 와, 저 새끼 존나 씨발. 아, 앉으면 되니까. 근데,
형님 제가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형님. 진짜 해병대 악기를 보여드릴게요. 손흥민이 지면 11시에 리버? 그러니까 손흥민이 지면 손흥민이 리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손흥민 리버? 그 새끼 안 할 텐데. 그 새끼 안 할 텐데. 아, 그 새끼 그거 하면 안 돼요? 밖에서 공 차는 거 하면 안 돼요? 아, 걔 리버 안 해. 어떻게 해. 사람 존나 많은데. 리버는 진짜 여러분들 저만 하는 거지. 손흥민이 저 리버를 어떻게 해요? 일단 물어볼게요. 뭐라고? 넬루미 참기? 아! 형님! 그러면 만약에 그 새끼가 지면 제가 마늘 먹은 상태니까 제가 넬루미 참기 만약에 못 참으면은 뺨 한 대씩 계속 맞고 넬루미 참기 어때요 형님? 왕복 30번 왕복 30번 왕복 30번 왕복 30번 아 이길 수 있죠 형님. 예 네, 이길 수 있죠. 나 진짜 이 악물고 하려고 진짜로. 내가 지면 내일 24시간 방송 짜증 없고 짜증 안 내고 먹튀 안 하고 내일 24시간 방송 내가 지면 콜? 안 자고 아 잠시만 내일 금요일이죠. 아 안된다 템투스다. 아 맞다 안된다 안된다 나 템투스 스타리그 있잖아. 인천 가야되잖아. 그럼 12시간 12시간 어때요 형님? 12시간 12시간 알차게 콜? 아니 오늘부터 12시간 하면 내일 방송을 못해. 왜냐면 나 개인 방송 내일밖에 못하는데 토 일요일 거기 뭐야 인천 가야돼서 내일 해야돼. 왜냐면 오늘 12시간 하면 내일 방송을 못해요. 내일 안 해도 된다. 내일 안 해도 된다고요? 아, 안 돼, 안 돼. 내일 해야 돼. 나 내일 안 하면 할 게 없어. 내일 안 하면 할 게 없어. 내일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해야 돼요. 네. 할 게 없어서 내일 12시간. 내일 12시간 할게요. 왜냐면 내일 금요일인데 또 불금인데 또 집에서 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내일 일어나자마자 12시간 콜. 오케이. 나는 벌칙 내일 일어나자마자 12시간. 저 새끼는 넬루미 30번. 오케이. 와 씨발 갑자기 회장님 오니까 또 불타오르네. 아니 이 형님 뭐라는 거야 계속? 형님 오늘 할 거 없어요? 형님이 오늘 할 거 없어 보이는데? 이상한 형님이네 진짜. 빨리 끝내고 이기고 철구형 방송 보러 가야겠다. 오케이 나이스.
방청객 모집? 아이 뭔 방청객을 모집해. 여기 올 사람이요 누가 있어 방청객. 저 새끼한테 진짜 똥 걸면 60만원 꼬는 거야 진짜. 와. 아 근데 저 새끼 존나 현금에 미쳐가지고. 저 새끼 현금 파이터라서 현금에 미쳐가지고. 와 저 새끼. 그 새끼 지금 오토바이 타고 오고 있어요. 손흥민이 누구냐면 사냥꾼입니다. 새벽 6시에 저희 집 와가지고 현금 따러 온 새끼거든요. 현금 사냥꾼이고 존나 야비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손흥민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네. 손흥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 새끼거든요. 이 새끼가 하이킥처럼 현금 따고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예, 네. 새끼가 하이킥처럼 현금을 따고 도망을 갔는데 원따봉 하고 도망갔거든요, 이 새끼. 그리고 이 새끼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거든요. 예, 네,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이 새끼한테 첼시옷 뺏기고 와꾸티 두 장 뺏기고 그리고 30만 원 현금 30만 원 뺏겼어요. 이번에 지면은 또 30만원 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반인 시청자한테 60만원 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일단은 손흥민 오면은 바로 마늘 푸드파이터 15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손흥민이 오토바이 타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지면 진짜 아 존나 열받을 것 같아 진짜. 지면 60만원 보는 건데 아 진짜 존나 열받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요즘 심해 별풍선 가뭄인데 하 진짜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요즘 별풍선 너무 안 터져가지고 그냥 아 그러려니 했는데 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이거라도 진짜 먹어야 돼. 진짜 5,000개면 씨발 일주일 양식인데 5,000개면은 한 달 동안 받을 별풍선 다 받는 건데 와 빠빠 이 새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